저는 작년에 배활자대학교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배활자대학교 부속 배활지원에서 부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계획했던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저는 우선 대학에 재학을 하는 중이니까 우선 대학 생활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대학 수업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배워서 나의 교사로서의 기초를 다진 다음 그리고 실습이나 현장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미래에 대해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학과에서 제공하는 비교과 활동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들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얻어가려고 했고 또 학과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기소개서 면접 그리고 입사지원서 특강 같은 곳을 들으면서 취업 준비를 차근히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바로 드릴게요. 학점 관리를 위해서 노력한 것은 무엇이 있나요? 우선 학점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점수인데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출결 점수이기 때문에 출결을 꼭 챙기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출결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출결을 좀 신경 써서 학교를 다니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1, 2점 차이로 학점이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것을 출결로 잘 신경 써서 준비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미리 준비하지 않으시면 빠뜨리는 과제나 또 시험 범위 중에 빠뜨리는 곳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꼭 미리미리 계획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동기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서로 모르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했던 것이 학점 관리할 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취업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그 부분을 어떻게 채우셨나요?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학교 생활을 하고 교사를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썼는지 드러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할 때에는 모의 수업이나 내가 만든 교구 사진, 수업 때 한 프로그램 등을 사진에 꼭 잘 찍어두시고 미리 파일명을 날짜나 그때 했던 활동 내용으로 정리해서 분류해 놓으시면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에서 디자인 역시 교사의 미적 감각이나 또 내가 이 포트폴리오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디자인 역시 매우 신경 써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릴게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미래와 학과의 연관성이 큰지 혹은 대학 학과가 취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아교사의 경우에는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 필수로 필요한 직업인지라 꼭 대학에 진학하셔서 필수 과목을 이수한 다음에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해서 유아교육과에 진학하는 것이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실습 나갔던 기관에 연결돼서 취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과 활동도 취업에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릴게요. 학창 시절부터 유교과에 오는 게 목표여서 이 학과를 선택한 건지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오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어서 유아교육과에 진학한 케이스여서 학과 생활을 할 때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좀 더 잘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같은 꿈을 꾸고 있을 학우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현재 다양한 과제와 실습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들고 막막하실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힘내시고 노력하신다면 꼭 현장에서 기쁨과 더 큰 성취를 맛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꼭 같이 힘내서 미래에 같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